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조미료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게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치 액젓을 사용하는 국수집도 봤습니다. 향미 증진제가 적혀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백종원 씨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익히 봤던 상황이었습니다. MSG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향미 증진제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10년 전인가 어느 분의 블로그에서 향미 증진제가 포함된 참치 액젓을 봤습니다. 조미료 없이 만드는 식당이었죠. 이걸 댓글로라도 알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혼자 걱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간장이나 액젓, 젓갈류까지 향미 증진제가 첨가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착한 식당 이전까지 인공 조미료 시장은 무탈하던 때였고 조용히 식품에 첨가되며 성장했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착한 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화학 조미료에 대한 내용을 담아 방영되고 화제가 되자 더 이상 밀려선 정말 끝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식약처는 2018년 1월부터 화학 조미료의 이름을 향미 증진제라는 이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화학 조미료를 향미 증진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제가 포스팅하기 위해 찾다 보니 우연히 겹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도 비슷한 시기 종영되었더군요. 착한 식당은 채널어에서 방영되었으며 방영기간은 2012년 2월 10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였습니다. 네이버 Q 제공. TV 프로그램이 식품회사들이 떼지 못하던 화학조미료에서 화학자를 떼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X파일을 송출한 방송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미료 광고를 받고 있을 것이고요. 그 사건? 이후로 향미증진제 회사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입도 뻥긋 못하던 발효를 넣거나 천연이니 자연으로 마케팅을 시작하더군요. 전통 된장과 고추장이 있는데 향미 증진제의 발효라는 말을 가져다 쓴다는 것이 선 넘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케팅의 영향인지 향미 증진제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SNS, 글, 댓글의 레퍼토리가 어느 순간 모두 비슷해졌습니다. 안 넣으면 맛없어요. 자연식품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다. 엄마 저제도 들어있다. 천연과 같다. 일사불란하게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식당 프로그램이 건재할 때 일방적으로 쏟아내던 것을 이제는 반대로 조미료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향미 증진제는 안전하다고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단 허용된 수준 이하에서의 식품 첨가물 사용을 해야 안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단독 투여독성 시험, 반복 투여독성 시험, 생식 발생 독성 시험, 면역 독성 시험, 발암성 시험 등의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식품 첨가물로 허용이 됩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천연이니 자연적인 식품으로 광고되며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품이든 과하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같다라고 물타기 하는 댓글들도 있지만 밥 한 숟가락과 향미 증진제 한 숟가락은 다르다는 거죠. 요즘 세태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의 맛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향미 증진제를 사용하는 식당과 비교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향미 증진제로 대동단결하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성 있는 식당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이 다른 것도 당연하고요. 가령 신선한 참깨와 볶은 소금, 방금 구운 김으로 주먹밥을 만들어도 아이나 남편은 맛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맛소금이 없어서 일 수도 있는데요. 음식간 맞추는 것이 미숙한 사람은 선택하면 좋을 것이고요. 간을 잘 보면 넣지 않아 경제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맛소금을 안 넣었더니 맛없다는 마케팅적인 이야기는 좀 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실력이나 경험은 온데간데 없고 맛소금의 유무만 남은 상태입니다. 단지 향미 증진제를 넣지 않았다고 맛없다는 생각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경험일 뿐인데 말이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외식 시장은 자영업자만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